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. 대구 경북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.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한 김진아 씨는 은행 취업을 준비하면서 비용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인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마냥 놀 수만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 근무를 하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.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 3분기 청년 실업률이 대구 11.3%, 경북은 12.2%로 전국 평균보다 4%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구는 3.6%포인트, 경북은 5.5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까지 반영해서 보여주는 청년 고용률 지표에서도 대구가 35.2%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. 구미나 포항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여파가 대구까지 미친다고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제조업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그 고용 그 창출 효과가 제일 큰 제조업이 안 좋으면 그만큼 아무래도 취업자도 줄고.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대구는 4천 명이 줄었습니다. 청년 실업 혹은 청년 문제 관련된 전담 부서가 좀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사업장의 관리 감독 좀 해야 되고요. 그리고 한편 대구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낮고 근로시간은 경남 다음으로 길어 상대적으로 고노동, 저임금 상황입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